신일서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달 13일 시총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군이 중소형 펀드에서 상위 비중을 차지하면서 기관 수급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이즈 지수 변경을 보게 된다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의 한 달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보다 평균 5.6%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당하며 중형주로 이동을 하는 대형주들, 드디어 볕이 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이제 대형주가 될 종목도 중소형주로 좀 다 내려갈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더 수익률 잘 갈까, 주가가 잘 갈 수 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실선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 정기 변경, 주가지수 정기 변경이 9월 중에 있습니다. 뭐 어떤 일정으로 좀 진행되는지 확인해볼까요? 네, 때에 따라서는 예전에 셀트리온의 그 모습처럼 네. 뱀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용의 꼬리가 되는 걸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려고 치열하게 하다가 온 가족이 악플로 상처받는 일보다 조용하게 시골 가서 이장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FNF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죠. 그래요? FNF를 미리 말해버렸는데 일단 그 정기 변경에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게 있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거죠.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무조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간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인식이 소, 중, 대. 큰 데로 가면 커야지 좋다. 좋을 것 같은 느낌. 큰 물에 가서 놀아야 좋은 거 아니냐.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가는 게 좋다. 이런 인식이 일반적인 것처럼. 아닐 수도 있죠. 그쵸. 송사리 피레미가 고래 사는 데 갔다가 잡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한 방향이라면 그냥 지금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LS 일렉트릭, 삼양식품, LS, LG넥슨, 한국가스공사, HD, 현대인포조선. 물론 여기 좋은 종목이 요즘에 좋은 종목이 꽤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무조건 좋으면 거론한 기업들만 혼자, 걔네들만 다 같이 그냥 동반 상승을 해야 됩니다. 오르겠죠. 그리고 반대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떨어지는 현대건설, 한화시스템, 강원랜드, SKI 테크놀로지, 한원시스템, FNF는 다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거론되는 이 후보들을 보면은 이 종목들은 조금 주가가 재미없긴 해요. 그렇긴 해요. 네. 지금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게 요즘에 대부분 지금 트렌드의 이슈에 얽히지도 않고 시세도 안 좋고 다 실적도 안 좋긴 해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게 다 대부분 차트도 좋고 실적도 좋긴 한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무조건 법칙대로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이런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쵸. 그냥 딱 보고 저거 좋나 사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엔 정답이 없는 것이고 그쵸. 이렇게 변화될 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나 삼양식품의 시세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LS 일렉트릭, 삼양식품은 정말 역사적 신고가를 세우고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변경이 조정의 핑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은 뭐 최근에 어쨌든 뭐 아까 고은별 앵커가 정리도 해줬지만 오히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간 종목들이 수급이 오히려 좀 들어오면서 더 좋은 결과들도 있었다면서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안 좋잖아요 시세가. 네네. 근데 오히려 중형주로 가면서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면서 몸집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결과로 지금 시세가 좋지 않은 거를 바닥권 탈출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건 반대예요, 오히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리밸런싱이 되면서 대형주 안에 포지션상에서는 이 그룹들의 파이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중형주에서 차지할 때보다 수급이 일부 빠져나가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또 100%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따져봐야죠. 이게 변수의 합인데 그 변수가 정말 가장 수학 문제보다도 저는 이 주식시장의 변수의 합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 수가 없어요. 100% 정답이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다 좋은 게 좋죠.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지금 트렌디한 어떤 업황에 연결되어 있고 이런 어떤 이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좋은 거 상상이 좋은데 네. 그게 없다면 최대한 확률적으로 뭐 다섯 가지 변수를 여러분들이 따지냐면 거기서 한 세 개 이상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되는 거를 걸. 선택하는 것이 그렇죠. 확률을 높이겠죠. 두 개가 좋은 거보다는 세네 개 그 작업이 결국에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작업이고 내 자산이 일정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해 보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가 지수 정기 변경 9월 13일입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신의원님이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이슈로 주셨어요. 그럼 관련해서 이 움직임이 있을 만한 이 대형주로 가 편입될 아니면 중소형주로 중형주로 좀 내려갈 이런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지 체크를 해볼까요? 고은배 앵커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그리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의 이동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추려봤습니다. 먼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의 이동이 예상되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소외를 받으면서 주가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이겠죠. 대표적으로 SKI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MSCI 정기 변경에서도 편출이 됐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그러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역사적인 최저점을 연일 경신을 하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에는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위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저점을 딛고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단기적인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요일장에서는 0.8%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 최저점을 연일 새롭게 쓰고 있지만 저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중형주로 내려가게 된다면 기관의 매수세도 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LRG 넥스원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은 방산주로 엮이고 있긴 하지만 한화시스템은 오히려 중형주로 내려가고 LRG 넥스원은 대형주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입니다. 다만 금요일장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는 한화시스템의 주가의 반등 여력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6월과 7월 시세를 강하게 분출했기 때문에 8월 들어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한화시스템이 중형주의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1년간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건설 업황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NSCI 지수 편입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기업이죠. 다만 역시나 많이 상승했기 때문일까요? 금요일장에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중형주로 내려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히려 대형주로 편입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매도 물량이 또 출회되고 있는 양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상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엄선해서 또 지켜봐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실서비언이 주목하고 계시 아까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FNF입니까? 자꾸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요. 맨날 잊어버립니다. 네. FNF가 네. 근데 주가 흐름은 최근에 너무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아까 LS 일렉트릭이나 삼양식품을 지금 저 고점이라고 하면 또 갱신하니까 그런데 네. 그거를 지금 잡기가 솔직히 신규 매수자들이 저걸 쉽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 시장 트렌드가 어쨌든 가는 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중간에 항상 신용이나 빚을 털고 간다는 게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긴 하죠. 너무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그거를 꼭 메꾸고 갑니다.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나 삼양식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름다운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그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의류주가 좀 저는 너무 아깝거든요. 솔직히 좋은 의류주 많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요. H&M하고 한섬에 정말 디자인이 똑같은 옷을 여자분이 계속 입고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10배입니다. 그러니까 한섬의 타임마이는 가격이 엄청 비싸요. H&M이죠. H&M. 네, H&M이나 자라. 그 한섬이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겨울로 다가오면 캐시미어 코트 300, 400짜리 입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어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섬이 못 가고 있고 FNF는 이제 대표적인 거죠. 예, 그 앵커님이 모르시겠지만 취미가 테니스세요. 그래서 혹시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알죠. 그쵸, FNF에서 네. 이제 새로 들여온 테니스 브랜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실내 테니스라고 막 테니스장도 막 노란색, 보라색 핑크색, 코트, 핑크색 네.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워낙에 그 많이 감동사 찍으시니까 거기 네. 많이 찍는데 세르지오 타킨이도 굉장히 옷이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FNF는 그 픽업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가 없다는 약점을 정말 좋은 거를 픽업해서 파는 능력으로 커버를 완전 해버린 거죠. 지금 M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다 글로벌하게 팔리고 있고 디스커버리가 최근에 워너브라더스한테 그걸 땄더라고요. 이 지금 한국에서만 팔고 있다가 이제 디스커버리도 MLB처럼 만들겠다. 물론 디스커버리, MLB, 세르지오 타키니가 다 자체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FNF가 잘 나갈 때는 먹히지 않았는데 지금 FNF가 꼬꾸라지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주식이 떨어지면 악재가 들어와요. 잘 보세요. 크래프톤도 떨어지니까 공격이 들어왔다가 네. 지금 올라가니까 원히트 네. 원더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FNF가 지금 주가가 안 좋으니까 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유를 너네 찾는 자체 거죠. 브랜드 없지 않느냐. 찾는 거죠. 네. 그건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야 그럼 역시 MLB랑 디스커버리 두 개로 끝냈네. 이게 돼요. 크래프톤처럼. 네. 저 지금 약간 크래프톤의 사례를 지금 약간 FNF에 대입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내 상하이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 이번에 딴 게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네네. 여기를 이제 팔 수 있는 권리를 사왔어요. 중국이요? 워너브라더스한테. 그러니까 디스커버리의 계절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옵니다. 먼저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백화점 가보세요. 지금 어저께도 저 백화점 나옵니다. 갔거든요. 네, 나오고 패딩을 네. 전시해놓고 맞아요. 패딩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쵸. 디스커버리의 시대가 올 건데, 계절이 올 건데, 디스커버리를 지금 동남아시아 중국이 판권을 따냈다, 아시아는. 그래서 아마 MLB의 성공에 이어서 디스커버리가 성공하는 그 상황과 함께 중형주로 이동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조금 기대해 보면은 약간 업종은 틀리지만 크래프톤처럼 너네 그거잖아요. 너네 배틀그라운드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네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끝냈네. 이렇게 됐잖아. 이것도 네. 너네 MLB 디스커버리밖에 없잖아. 그것도 너네 거 아니네. 그러다가 너무 잘 되면 MLB 디스커버리로 정말 다 했네. 평정 끝났네. 네. 10개, 20개 브랜드 가진 애 필요 없네. 네. 이렇게 필요하네. 이렇게 전환이 네.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가만 기술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오르기 시작하면은 네. 그 시장의 악재들이 다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고 호재들의 보이스가 커집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발동이 걸려서 더 오르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저점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FNF가 저점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수급 보니까 기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네요. 이런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제 정말 바닥에 바닥까지 왔습니다. FNF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반전을 기대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님은 요 지수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중형주에서 대형 주로 지수 변경을 대형주로 가는 걸 고르셨구나. 네네. 네. 네, 한국가스공사를 한국가스공사. 네, 핫하긴 하죠. 한국가스공사가. 네. 네, 선택해 봤는데요. 네. 일단은 뭐 모멘텀이 워낙 다양하니까 최근에 이제 대형고래 관련해서는 지금 다음 달 이제 해외 투자은행 대상으로 해서 주관사 선정한다는 관련 이슈 같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 기업인 이스턴 내비게이션과 보급선 계약 체결도 하게 되면서 계속 관련 모멘텀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중소형주인 화성웰브가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한국가스공사가 그래도 8월 기점으로 해서 반등세가 또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매수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은 적정한 구간대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6월 달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장중에 그 5조까지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물씬 들어왔었는데 그쵸. 다음 이제 지수 변경일이 11월이라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주가 상승이 또 나오게 된다면 또 다시 또 지수 편입에 대한 패시브 자금 모멘텀도 같이 함께 들어와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보니까 2분기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27% 정도
증감률이 좀 잘 나와줬더라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는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지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개선세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전에도 제가 한번 브리핑 도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민수용 요금 중에 주택용 요금 관련해서 그 가스비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8%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도 미수금을 한 4천억 정도 지금 털어내고 있거든요. 하반기는 이러한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유가도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지금 또 도입 단가 역시도 낮아지게 됨으로써 하반기 이제 기점으로는 그동안 지금 2022년도부터 배당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당 재개에 대한 기대감 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뭐 대형주로 편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형 거래 프로젝트는 뭐 연말까지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인 작업들 들어갈 테니까 이런 이슈도 받을 수 있고 11월에 그렇네요. MSCI 정기 변경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두 분이 또 다른 포지션을 주셨어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종목도 하나, 대형주에서 또 중형주로 오는 종목 하나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성향 맞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